육군 공병학교가 29일 공병병과 창설 69주년을 맞아 병과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육군 본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해 공병병과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육군 본부 공병 담당관실 조병윤 대령은 공병 전력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 전장에 꼭 필요한 공병 전력화 장비를 미래 부대 구조에 부합되게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군단 단위 부대 개편으로 시설 공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군의 시설 조직 편성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토의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예비역과의 교류 행사에선 공병병과 선후배들이 병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